내가 짊어지고 평생을 비는데 그 애동도 어설프게 배워서 돈벌이로 명다리 받지 마. 부러져. 선생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뭐 제가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냐면 전설의 고향. 또 뭔데 또 전설의 고향까지 나와. 이게 실제로 좀 그 의미가 좀 궁금합니다. 명다리 건너다. 아, 명다리. 네, 그게 뭔 뜻인가요?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. 자, 여러분. 상담할 때 자주 나오는 게 자식에 대한 얘기에서 명다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. 명달에 명다리 같은 뜻입니다. 명다리를 걸어라. 이 말이 뭐냐면 목숨을 이어줘라, 명을 이어줘라. 그게 명다리인데 보통의 명다리는 이제 우린 다 칠성의 자손이잖아. 옛날에 뭐 아들 하나 점주해달라 빌고 빌어서 칠성님, 자 천신이죠. 칠성님 밑에 삼불제서, 그 밑에 이제 천공 불사, 불사 라인들 쭉 세인 제석 쭉 내려오면 제일 밑에 삼신할머니. 그래갖고 삼신할머니 자식 하나 점재해주세요 하잖아. 지금으로 따지면 공무원 중에 말단 공무원이다. 근데 명다리는 누가 올리느냐, 왜 올리느냐. 명다리는 짧은 목숨을 이어주는 게 있고, 이것도 네 아들 명다리 올려라, 명을 이어줘라. 두 번째, 이 아이는 크게 될 아이인데 이 아이를 거닐기에는 엄마 아빠의 사주가 너무 부족하다. 부모가 가진 능력이 부족하지만 자손은 너무나도 큰 자손을 내려줬을 때 명다리를 이어라. 그리고 부부지간에 이별수가 있고 이혼해야 되고 이 아이는 편모, 편부의 자손이 커야 되는 상황, 한가족 부모에 커야 되는 이런 운명적인 애들이 있을 때는 일부러 엄마, 수양엄마 하나를 만들어주는 게 또 명다리. 그래서 부부지간의 이별 공방을 없애는 거야. 왜? 내 자식인데 얘가 또 엄마가 생겼으니까 장가, 시집 두 번 갈 거, 이거를 세컨드 엄마가 생겼다. 키워주는 엄마가 생겼다. 그렇지. 낳은 엄마 따로 있고 키워주는 엄마가 따로 생기니까 그 명다리를 하게 되면 그 명다리는 무당한테 올리는 거예요. 근데 이것도 기도를 받으면 소당에 올라가느냐, 중당에 올라가느냐, 육당에 올라가느냐, 그것도 내림받아서 영검록 떠서 그 자손의 이름을 바치는 곳이 있어. 그렇게 정해지기 때문에 이혼 공방도 없애기 위해서 아들한테, 자기 딸한테 새엄마를 만들어주는 게 수양엄마. 그리고 우리 같은 무당들은 신의 원력을 행사하는 공식적인 만신이기 때문에 내가 뱃속으로 낳지 않은 수양 자손들의 인생에 길흉화복에 영향력을 미쳐 때 되면 시험 보게 하고 대학교 붙게 하고 취직하게 하고 장가 가게 하고 또 이제 사업하고 취직하고 모든 먹고 사는 거에 부모가 자식을 보호하잖아. 그 역할을 또 무당의 엄마가 해주는 거야. 그래서 운명의 보완점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무당이고 그것을 수양엄마, 시양엄마 이렇게 삼아서 명다리를 올려라, 명을 이어라. 대신 칠성님한테 올리냐 장군님한테 올리냐 각자 위치가 틀린 것 뿐이지 이 자손을 그렇게 해서 명을 이어주고 단명이고 사고사가 있고 이 아이가 죽을 고비가 있고 너무나도 안 좋아서 명을 이어주고 그 다음에 명예 이름나고 큰 인물이 되게끔 또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의 수양엄마.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가셨죠? 명다리는
그 자손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인사를 하지 않고 왕래를 하지 않더라도 진짜 한번 이름을 신당에 올리면 그 신도가 왕래를 끊어도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비는 것이 업법니다. 우리니까 애동도 이 잘 들어야 돼. 보통 명다리가 가격이 있어요. 왜냐? 어린애를 받아서 내가 앞으로 살아갈 몇십 년을 무당으로 사는 그 길 동안에 얘를 책임을 져야 돼. 그러니까 명다리를 뭐 몇만 원이 오르고 몇십만 원이 오르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 아이의 업보가 내가 짊어져야 되는 거, 법도야. 명다리라는 게. 그렇지. 이 엄마 아버지에 대한 부분도 비간접적으로 내가 떠안아야 되고 또 신가물이 많은 애들 있잖아. 그리고 이렇게 정신적으로 빙의나 이런 여러 가지 인동살에 흔들리고 조상바람이 불고 이런 애들도 몸이 약하고 아픈 애들도 다 내가 짊어지고 평생을 비는데 그 애동들 어설프게 배워서 돈벌이로 명다리 받지 마. 부러져. 내가 지금 외기고 불리고 소사 떠야 되는 상황에 내린 지 얼마 안 된 애가 명다리는 뒤지게 돈 때문에 막 받아가지고 명다리 자손도 이빠이 그거 아침 저녁으로 빌어. 저는 아침 저녁으로 비는데 정말 허리가 휘어요. 상기도 가잖아. 그 명다리 올렸던 자식들 이름 다 호명 져야 돼.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명다리고 이 업장을 다 짊어지는 게 무당의 무게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매년 7월 칠성날에 반드시 이 아이에 대한 영검을 떠서 공수를 받아줘야 돼. 이 아이가 올해는 병이 들어오겠구나. 뭐 조심할 이 영검도 줘야 되고 내 진접할 때 칠성거리에서 그 명다리 받은 그 다리를 뭐 몇백 명이 됐든 몇 명이 됐든 몇천 명이 됐든 그거 다 들고 나서 갖고 놀면서 공수 다 떠야 돼. 그걸 제대로 안다면은 이 명다리가 가격이 나가니까 그냥 다 걷어서 그거는 뱃속 채우는 거야. 그리고 신이 허락한 애들만 받아줘. 신에서도 너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. 한마디로 애 새끼를 낳다고 어? 그러고 나서 고아원에 버리는 거랑 같은 거야. 받았으면 끝까지 기도를 하고 책임을 지고 인생에 관여를 하고 그리고 내가 죽었어. 내가 내일 모레 죽어. 이제 무당을 못해. 그러면 그 무당은 자기 신자손한테 그 신도와 명다리를 넘겨줘서 그 이어 이 명다리의 주인공이 죽는 날까지 비는 게 업본데 겁대가리 없이 그냥 애동들 보면은 참 가관도 아닌데 어찌됐든 정확한 연유 목적을 아시고 어머님들도 이왕이면 원력이 높고 책임감이 있는 무당한테 내 자손의 이름을 올리는 법도는 알고 가십시오. 네, 오늘 이렇게 정확한 의의와 의미에 대해서 선생님께 또 이렇게 잘 들었고요. 궁금증 해소했을 거라 믿습니다. 말씀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도 재밌는 콘텐츠로 함께하겠습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